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381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381페이지요. 381페이지인데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이에요. 우리가 배연설비가 배연설비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배기를 봤죠. 배기. 우리가 배기를 봤어요. 배기를 봤고 지금은 뭘 보고 있어요? 배연을 보고 있죠. 배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공기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공기를 내보내는 거고 여기는 뭐야? 배연은 연기를 내보내는 연기를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연설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배연설비는 반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가 이렇게 반자가 있어요. 반자가. 그럼 반자로부터 얼마를 떨어쳐라. 그래서 여기다 배연창을 이렇게 두라는데 이게 배연창이에요. 배연창은 얼마 이내에 두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가 0.9거든요. 0.9m 이하에 두라. 이렇게 이내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0.9m 이내에 이렇게 두라고 그랬는데 아까 배기, 배기 설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반자가 이렇게 있어요. 반자. 반자가 있으면 반자에서 이 배기창을 우리가 몇 센치 이내에 두라고 이제 생각이 나요? 여기가 얼마냐면 우리가 80cm야. 80cm 이내에 두라고 그랬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거 잘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배연하고 배기하고 구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배기를 물어봤는데 0.9를 딱 이렇게 90cm를 딱 고르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배연은 어디 있었어요? 앞으로 가봐요. 376페이지인데 376페이지를 보시면 그 1의 1 요거를 보시면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8c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죠. 80cm 이내야. 그러니까 여기는 0.9m라고 표현하고 있어 90cm고 여기는 80cm 이내고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것을 이렇게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반자에서 반자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왔어요? 반자의 높이가 3m 이상이면 3m 이상이면 뭐라고요? 이 창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2.1m 이내 이렇게 여기에 설치를 그 위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m 이상의 위치에 둬야 된다. 요거는 길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상이죠? 이상.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 위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서 특별 피난계단 및 비상 승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피난계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특별자가 이렇게 붙으면 피난계단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이 피난계단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방화문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방화문이 또 나와. 그래서 층계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층계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데는 이게 바로 특별 피난계단이에요. 특별자가 붙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딱 여기서 그 연기를 딱 만나면 그냥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배연 시설을 별도로 잘 해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당하지를 않죠. 그래서 배연구, 배연풍도, 불연 이거는 불연재예요. 그러니까 난연재도 아니고 내화구조도 아니고 여기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을 잘 보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3번을 보시면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열었을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서 닫히지 아니할 것. 또 5번을 보시면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 또는 감압 능력이 있을 것.
6번을 보시면 배연기는 예비 전원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넘겨서 보시면 38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환기 및 배기 설비의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환기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환기의 목적이 뭐예요? 아,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 위한 거죠. 그런 거 뭐 뻔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1번이 뭐예요? 청정한 환기의 보전 유지. 그다음에 발생 열, 배기가스의 배출. 연소용 공기의 공급. 뭐 이런 게 이제 환기의 목적이 되어 있고, 환기 방식은 우리가 자연환기가 있었고 기계식 환기가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연환기의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기억번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좀 이걸 기억해보세요. 개구부의 주풍량에 직각이 되게 계획하면 환기량이 많아진다. 여기에서 개구부의 주풍량에 수평하게 계획하면 환기량이 많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이 직각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이런 데서 그냥 놓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번. 실내에 바람이 없을 때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량은 많아진다. 온도차가 크면 밖에는 겨울철인데 여기는 지금 30도야. 그러면 창문 조금 열면 확 이 바람이 들어오죠. 찬 공기가.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이제 나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빠르겠죠. 그리고 기계식 환기가 있고요. 기계식 환기에는 1종 환기, 2종 환기, 3종 환기가 있다. 아까 1종, 1종, 2종, 3종 이렇게 다 봤죠. 그래서 1종은 2송 3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중앙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공조기에서 조절된 공기를 크기덕들을 통해서 각 실내에 송풍하는 방식으로 정풍량 방식이 있고 변풍량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풍량은 뭐예요? 말 그대로 풍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변풍량은 뭐예요? 풍량이 변동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예, 말 뜻이 거기에 다 그냥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그 일상 점검 보수가 있고요. 정기적인 보수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기 횟수. 환기 횟수가 중요하죠. 우리가 환기 횟수는 어떻게 봤나요? 우리가 환기 횟수가 이렇게 있는데, 환기 횟수는 우리가 이렇게 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공기가 환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서 나가는 게 배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환기 횟수가 0.5회는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0.5회. 그래서 요거는 언제? 시간당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시간당.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여기가 4m라고 하고 여기가 10m, 10m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여기 실의 총체적은 실의 총체적 이 실의 총체적분에 이 외기 환기가 들어와서 나간 그러니까 환기량이 유료고 하면 되겠죠. 환기량 외기의 환기량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환기 횟수가 나오는 거예요. 횟수는 이렇게 되죠. 그럼 환기 횟수라는 게 우리가 회로 나타내자. 그러니까 총체적이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400이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외기 환기량이 이거의 반절 정도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200이 되잖아요. 200. 그러면 요거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약분약분 하면 0.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0.5회. 그러니까 뭐예요? 총체적의 반은 우리가 환기를 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법의 요소고 환기 횟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들어온 공기량이 뭐 예를 들어서 30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간 양은 얼마가 돼요? 300이 또 되겠죠. 300. 그러면 총체적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도 3회에 뭐 10회, 10회 이렇게 하면 여기 400이 딱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기 횟수는 어떻게 돼? 여기가 3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00이면 요거를 나누면 어떻게 돼? 0.75가 되겠죠.
그래서 0.75회가 되는 거예요. 0.5보다 더 넘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시간당 0.75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기의 수는 공식도 아니지만 이 총 최적분의 환기량,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그 계산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그 계산 문제도 아닌데, 이런 것만 나오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향후에도 이렇게 출제가 좀 이렇게 많이 되고요. 지금도 출제가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보면 매년 한 문제 이렇게 막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많이 되는 때는 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라 딱딱해요. 그냥 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나올 만한 것만 이렇게 한번 보고 가요. 7번을 보시면 완화 기준이라 함은 그래갖고 나와 있어요.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그래서 그게 완화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비 인증을 하고 본 인증을 하고 뭐 인증을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 전략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아파트다 아니면 그렇게 뭐 건물이다 그런 걸 해주려면 이제 본 인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신청 건물의 완공 후 최종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하고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하고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나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건축 부분이 있는데 나번을 보시면 외피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피. 그러니까 외피면 뭐 껍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피부 뭐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외적이 있는 피부 뭐 그래서 외피 이렇게 보시면 거실 또는 거실 외의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등으로서 외계에 직접 접하여 직접 변하는 부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계하고 직접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외피라고 한다. 이런 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면들 그러면 이런 면이 이제 이렇게 외계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가리켜서 통틀어서 외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외피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카본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방습층이라고 있어요. 방습층이라 하면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방습층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습기가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바탕면이 이렇게 있다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는 단열층을 이렇게 둔다고 그랬죠. 단열층. 그리고 젤로 아래라면 이 단열층 위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방습층을 이렇게 두겠죠. 방습층을 둔다면. 그런 거예요. 방습층을 두는데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습층은 결로 발생의 위험을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방습층이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재작년 그러니까 21회 때 우리가 방습층 이것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설명이 나오고 방습층을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쓰는 게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세 칸 위로 올라가면 아번이 있어요. 방풍 구조라면 출입구에서 실내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회전문 등을 설치한 등에 그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그게 이제 방풍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서 387페이지 마번으로 가보세요. 마번으로 가시면 기계 설계 부분인데 설비 부분인데
비례 제어 운전이라 함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주관식으로 나와 있어요. 비례 제어를 쓸 수 있느냐? 한번 여러분이 봐봐요. 쓸 수가 있겠는지 읽어보고.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최적 운전 상태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를 보고 이제 비례 제어 운전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시고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을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드리니까 한번 잘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넘겨서 보면 4번을 보시면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가 있어요. 이것도 폐열 회수형을 여러분이 쓸 수 있냐 그걸 가로로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러면 난방, 냉방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 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폐열 환기장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겨울철에 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쭉 이 공기에 열을 공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관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연기를 이 사이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나가면서 이 들어오는 공기가 이렇게 이제 그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너지 전략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에너지 전략이잖아요. 4번을 보시면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그 좀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해드리는 건데 중간기 또는 동기에 발생하는 냉방 부하를 실내 엔탈피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게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와서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을 보시면 최대 전력이라는, 최대 수요 전력이 있어요. 최대 수요 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 수요 전력의 제어 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치 전력의 억제, 전력의 부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 수요 전력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주관식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21회 때 좀 이렇게 등장했던 문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번을 보시면 가변속 제어기가 있어요. 가변속 제어기.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인버터가 가변속 제어기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리 이제 아파트 승강기에 있어요. 승강기에. 이게 뭐냐면 이제 가변속 제어기예요.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인버터라고 해요. 이게 가변속 제어기인데 이것이 이제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이렇게 설치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요만한 그 박스형이에요. 박스형. 이게 한 60cm, 한 60cm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55cm 정도, 50cm 정도 돼서 길이가 여기가 한 20cm, 30cm 돼요. 이런 박스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한 20cm, 30cm 되겠죠. 이런 박스인데 이 안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가변속 제어를 해요. 이게 이제 인버터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승강기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 변속 장치를 이렇게 해 가는데 이게 뭐 승강기 하나 고장 나면 좋은 승강기는 이게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저렴한 승강기는 뭐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가격 차가 있긴 한데 이 인버터가 그런 데서 이렇게 승강기 내부에서 승강기를 이렇게 이제 가변속 제어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정지형 전력 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 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규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또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많이 있는 건데 파번을 한번 봐보세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요. 일괄 소등 스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전기기구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그 불이 켜져 있어요. 각 방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외출을 하면서 그 스위치만 한번 딱 누르고 나가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소등이 되는 그런 스위치죠. 그래서 일괄 소등 스위치라 하면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에 조명 등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서 넘어가서 보시면 390페이지가 있습니다. 공기조화 설비의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조화 방식에는 아까도 이제 그 중앙식이 있을 수 있고 개별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방식은 우리가 이제 덕트 방식으로 해서 정풍량형 방식이 있고 변풍량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덕트 방식에서 정풍량 방식을 이렇게 보시면요. 각 실내의 정풍량으로 송풍하여 송풍 온도를 변화시킬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송풍 온도는 대상이 되는 실내 또는 환기 덕트 내에 설치된 서머스탯을 통해서 온도가 조절된다. 따라서 서머스탯이 설치된 실내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내에는 온도차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 정풍량 방식은 서머스탯이라는 이제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풍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변풍량 방식은 풍량을 변동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 두 번째째로 보시면요. 송풍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이건 이제 온도를 하지 않으니까 극기 풍량을 변화시켜서 실내 온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넘어가서 보시면 펜코일 유닛이 하나 있어. 392페이지로 보시면 펜코일 유닛 방식이 있는데 실내 설치용 소형의 공조기로서 냉수 또는 온수를 순환시켜서 냉 난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봤고요. 393페이지를 보시면 전기 설비가 있어요. 전기 설비. 전기 설비를 좀 보겠어요. 393페이지를 보시면 전기 설비가 있는데 전기 설비를 좀 보시면요. 393페이지예요. 전기 설비인데요. 우리가 전기 설비에는 우리가 쓰는 전기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압도 있고 고압도 있고 우리가 이제 특고압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강전도 있고 또는 약전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전은 우리가 그 100V 이상이면 강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전은 우리가 이제 그 100V 미만이면 우리가 강전이라고 이렇게 아니 약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설비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법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주택 건설 등에 관한 주건 규정을 보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아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그러면 주택에서 이게 이제 15회 때 설치가 된 아니 그 출제가 된 표현인데 양가로 1번을 이렇게 봐보세요.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우리가 주택에 설치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세대별 우리가 얼마는 돼야 된다? 3kW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대별로 3kW 이상 돼야 된다. 이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안에 가로 있는 표현을 봐봐요. 그러면 60제곱매방미터를 넘어갈 때마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kW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당 0.5kW를 더한 값 이상 여야 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60제곱미터가 됐다 그러면 여기는 3킬로 이렇게 와트 이상이 공급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보다 10킬로 아니 10제곱몇방미터가 커질 때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10제곱미터를 이렇게 추가하면 얼마가 돼야 되고 그러면 또 0.5를 또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출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15회 때 이렇게 나왔는데 85제곱몇방미터일 때는 제곱몇방미터 있을 때는 거기에 몇 킬로와트 이상을 설치를 해줘야 되냐 그런 거예요. 이 제곱몇방미터 이하였을 때는 여기를 전기를 몇 킬로와트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를 봐보세요. 우리가 60에 여기는 70이 됐어. 70 제곱몇방미터. 여기를 하니까 80 제곱몇방미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10이 더 많으면 0.5를 더 더해줘야죠. 10 제곱몇방미터. 그러면 여기도 0.5가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까지 가면 여기는 90 제곱몇방미터죠. 그러면 85 제곱몇방미터는 어디 있어? 이 사이에 있겠죠. 여기가 85 제곱몇방미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적게 설치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많게 여기를 설치를 해줘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하면 여기 하면 1이고 1.5만 더 더해주면 되네. 그럼 여기가 총 얼마예요? 4.5 킬로와트 이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보여. 4.5 제곱몇방미터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주관 규정을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3번을 보시면 주택 단지 안에 5개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이 있죠. 60제곱몇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 60제곱몇방미터 이하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내 그 도로의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가공선이 뭐냐? 가공선이 이거예요.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는 지상으로 나와 있는 선이에요. 이렇게 전신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신주로 해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요런 전선을 우리가 가공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어떻게 한다? 60제곱몇방미터 이하인 세대수 그리고 요게 이제 2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때 이런 세대가 그리고 이게 1이고 2는 뭐예요? 8m 이상의 도로변에는 가공선을 설치가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